풍광 좋고 산물이 풍부한 데다 인심까지 후한 곳에서 은퇴 후 여유롭게 지내고 싶은 꿈, 이 부분은 이루었다고 합니다. 왜 이집안 사키 이꼬까? 토코 사키니 이꼬까? 두 분은 왜 일본어를 쓰세요? 저의 마사가 한국어를 못해서 일본어가 편하니까. 아, 일본 분이세요? 네, 일본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여기 쉬엄쉬엄 그냥 살려고 남해로 저희 일본에서 이사 왔어요. 특히 남해가 이 도구ですね. 미야자키도 풍경이 요く 似てるし. もう自分は子供の時からずっと海のそばで育ってるから. この景色가 뭐 이다네. 아내의 고향 한국에서 시작된 인생 2막, 그 곁으로 한 발 들어가 볼까요? 한려해상 국립공원 가운데, 경상남도 남해군에서도 미조항은 남쪽 끝항구입니다. 오늘 아침 갓 잡아올린 봄바다의 싱싱함이 위판장을 가득 메웠는데요. 또다리. 자연산. 자연산. 또다리는 양식이 안 된 게는. 요새는 뭐뭐 많이 잡혀요? 지금은 봄 또다리. 또다리. 봄이 왔네요. 봄 왔지. 때마초 등장한 한일 부부. 눈빛이 진지한 게 전문가 냄새가 물씬. 무얼 하시는 분들일까요? 경매사들 간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계속되는 와중에 아내 안소희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문어 다른 분이 샀어요. 진짜요? 안 못 샀어요. 저희는 농어는 샀고요. 있다고 나온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이거는 운이죠. 또 내일 또 좋은 게 나오겠죠. 더 좋은 게. 너무 들어봐. 경매사가 아닌 건 확실한데 위판장 방문이 이토록 자연스럽다. 사실 이 부부는 남해 바다를 마주한 곳에서 일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여기가 저희 가게예요. 가게요? 네네, 한번 들어와 보세요. 가게가 조금하지만 알찬 가게입니다.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부부가 직접 갖고 온 이 식당에는 30년 가까이 일본에서 살았던 시간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 취미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뭘 해도 손발이 척척 맞는 게 찰떡궁합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어린애라서 혼자서 못해요. 제가 이렇게 맨날 해줘야 돼. 아이, 요시, 이 여덟 번이 날이 맛있네. 멋져졌어. 사실은 제가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처음 그렇게 만나게 됐죠. 거의 저희 마스터가 있는 곳으로 아르바이트를 가서. 뭐 미진데, 야사시くて, 요나가에 こんな 人가 오른가と思った. 결혼해서 뭐라는 10년 가까웠네. 결혼하기 전. 사실 저희 마스터가 10년 동안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해 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내에게 마스터라 불리는 남자 타케모토 쇼니아 씨는 일식 요리 경력만 47년.
일본에서도 알아주는 요리학교 출신입니다. 여기가 신경. 이쪽이 血管です. 준야 씨가 싱싱한 활어를 즐겨 먹는 한국에서는 다소 낯선 선어 손질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선살이 물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존 기간도 늘어난다는군요. 우리의 사카나는 숙성이라고 해 한밤 내카세마스. 사카나의 크기나 종류나 잡은 장소에 따라 사카나의 상태에 따라 내카세를 골수를 뺀 신경관으로 물을 넣어 씻어줍니다. 나머지 이물질까지 제거하고 나면 1차 손질이 얼추 끝나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물기를 제거한 뒤 숙성지로 싸서 생선의 수분을 흡수하고 공기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비닐 포장까지 하는데요. 이때 슈냐 씨의 필살기가 한 번 더 동원됩니다. 기계가 ないからじゃ ないんですよって言うとって 기계로 하면은 너무 이제 압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생선 살이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다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입으로 하고 있어요. 큰 어미가 10匹 왔다라 죽게 심어네. 산케츠데. 그래데 아담아도 도와주더라고네. 세상에서 남편이 제일 재밌다는 아내와 틈만 나면 아내를 웃게 해주는 남편. 이 집엔 늘 웃음이 흐릅니다. 은퇴 후 한국에 와서 3년간은 쉬기만 했는데 그제서야 알게 됐답니다. 일을 하다가 쉬어야 쉬어도 제맛이라는 걸. 가끔씩 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은 기분도 또 좋아지고 하루의 피로도 또 풀리고. 일주일 중 목금토일 나흘만 문을 여는 식당을 운영하게 된 것도 부부의 나이를 생각해서 체력을 안배하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죠. 매일 일식만 먹을 것 같은 부부가 즐겨 찾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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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언니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닮았었네요. 눈매가. 닮았어요? 안 닮았다고 그러는데 다들. 눈매가 좀. 아, 눈매가 닮았어요. 이제 늙었나 봐. 젊었을 때는 하나도 안 닮았었거든요. 일본에 있을 때부터 1년에 한두 번씩 그러니까 남해로 그 휴가를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해 너무 좋아져가지고 또 언니도 옆에 있다 보니까 든든하고 해서 저희가 일로 오게 됐습니다.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언니네 식당. 이곳을 꾸밀 때도 동생 내외 손재주가 총동원됐습니다. 초밥 말고 맨밥 그리고 매콤하게 당길 때는 언제라도 언니네로 달려오는데요. 그때가 제일 좋다는 분은 자매 어머니. 저희 언니는 저희 집 음식이 제일 맛있다 그러고 저희는 언니네 가게 음식이 제일 맛있다 그래요.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어부이자 요리사인 남편을 만나서 남해에 정착한 언니와 언니만 믿고 남해에서 인생 2막을 연 동생. 생각해보면 고향은 그리고 가족은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다. 시원하지? 시원해. 한국 사람 잘했다는 소리 있어. 처음에 왔을 때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일본이고 한국이고 그걸 할 그게 없다. 고마워. 이거 사랑해요. 같이 사랑해요.
내 편이 된 이들에게 한국인의 정은 무한대. 다음 날 부부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좀 일러 보이죠? 보통 저희 4시부터 아침에 4시부터 일해요. 사람들은 모르죠. 저희의 이런 일상을. 영업 시작은 오전 11시인데 새벽 4시부터 밑작업이 여간 많은 게 아닌가 봅니다. この包丁はちょっと短いんですけど だいたいこのくらいの長さはあったんです。 幅ももうちょっと厚かったんですけど。 몇 년 동안 쓰신 건가요? 30년을 썼습니다. 칼 한자루만 봐도 느껴지는 남편 슈냐 씨의 내공. 숨 쉬듯 자연스럽던 고국을 떠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곳에 자리 잡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내공을 10분 발휘해 가면서 인생 2막을 열 수 있었답니다. 혹시 일본에서 못 보던 생선인데 한국에서 재료로 사용하고 계신 게 있나요? 우럭이니까요. 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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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참돈とか 노어. 그리고 히람메 이런 건가나? 네, 랭크에 가면 가장 밑에 랭크다って 聞いたことが あるんですよ. 다가도 僕からしたら 何をしても美味しい. 사시미도 오케이. 唐揚げも 오케이. 煮付けも 오케이. これはもう僕の中ではウロクはもう一番上トップです. 요리사가 될 때 익혔던 기본 중의 기본을 40년 넘게 깨알같이 지켜온 것도 그를 지탱해준 힘입니다. 스시 이코르 호네와 나이도 그러니까 뭐 호네와 토토카나이도 스트레요네 스트레야시 もしかしたら 그 모습을 지켜보아온 아내는 남편의 변함없는 태도를 존경합니다. 덕분에 아내 역시 기본에 충실한 보조 요리사가 되었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준비는 손님만 오시면 됩니다. 남해군에서도 최남단. 비까지 오는 날 이 작은 식당을 찾는 손님은 어떤 분들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걸 받으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 잘 다녀오셨어요? 네. 오늘 한창 예쁘신데요?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여기 단골이신가 봐요. 네. 네. 여기 가까이 있어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남해에서 나는 음식으로만 하잖아요. 맞아요. 재료를 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40년 넘게 지켜온 기본. 나의 선택에 확신을 담아서 꽃처럼 피어나는 재료들. 이 음식을 먹는 손님이 되려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는데요. 저죠. 나왔습니다.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는 것은 종업원을 따로 두지 않고 부부의 힘만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육지책. 대신 한 타임엔 한 팀 예약만을 고수합니다. 섬세함이 돋보이는 일식 조리 과정만큼이나 대접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익숙해진 단독 공간 사용 추세와도 잘 맞았다고 합니다. 잘 가죠. 조심히 나리마시네. 자, 오늘의 스시는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참돔 등살 드셨잖아요. 여기 참돔 뱃살입니다. 호텔리어로 잔뼈가 굵은 아내의 응대에 요즘 유행하는 오마카세, 그러니까 셰프가 주는 대로 먹는 맛김 차림 방식이 더해져 손님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네요. 마지막에 샤프로 해산물을 먹어봤는데 그게 뭐였지?
말씀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입이 오가났네. 하기까지 아깝나도 사쿠라 닦이자. 사쿠라 닦이자. 얼굴 볼이 빨개졌다고. 사모님도 엄청 친절하시고 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귀여우시고. 감사합니다. 도란도란 환담 속에 그간의 노고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두 분 떨어질 줄을 모르시네요. 저희는 진짜 찐 24시간 붙어있거든요. 근데 불편한 점 없고 어떤 저희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없으면 조금 허전해. 항상 제가 공주. 여기는 아나타와 와타시와 공주 마마데 아나타와 노비가 노비네요. 이만하면 슈냐 씨의 은퇴 후 한국행은 청신호로 반짝입니다. 우리의 술방울이 열렸네. 봄의 향기 나의 설렘이야. 해변 차이를 이렇게 갖게 되니까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섯 가지 육법공양이라고 해서 꽃공양. 부처님을 청할 때 향화청 향과 꽃으로 청합니다. 이렇게.